안녕하세요. 12월 28일 시사 브리핑의 손수기입니다. 2018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한인 사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1세들이 모든 부문에서 은퇴를 하고 계신 반면 그 자리를 이어줄 2세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한인사의 모든 부문에서 직면한 현실입니다. 비즈니스, 교회, 성당, 커뮤니티 단체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우리 한인사회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많은 고민과 준비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저 또한 한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향후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 차세대 리더들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들을 커뮤니티에 참여시키면서 차기 리더로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만 돼도 벌써 할 일들이 많고 커뮤니티와 멀어져 버려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자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커뮤니티에 대해서 배우고 커뮤니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장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면 대학에 가서도 대학을 졸업해서도 커뮤니티에 돌아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난 주말 K-Voice 청소년 그룹 겨울 캠프가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하는데 1박 2일로 진행된 캠프에서 학생들은 함께 공부하고 노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만 쓴다면 커뮤니티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어지고 좀 더 많은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이 한인 커뮤니티에 만들어져야겠습니다. 이번 달 제클린 마킨이라는 어린이가 뉴멕시코에서 국경경비대 관리하에서 숨진 데 이후 또다시 과테말라에서 온 8살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사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미 이민 당국의 관리하에 조사를 받고 있던 어린이들의 연이은 사망은 다시 한번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경에서의 구류 시설들이 아동들에게 적합치 않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아동들을 열악한 구류 시설들에 수감하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진 것도 함께 나누는 나눔의 시간이 대한 할리데이 시즌에 걸맞지 않는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들이었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를 명령했고 이에 반발해 메리스 국방장관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결정은 미국 내 좌우를 막론하고 결정의 타당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게 만들었습니다. 이라크 참전용사 출신의 아담 킨징어 공화당 소속 일리노이 연방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리노이의 인구수가 계속 줄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2020년 인구조사 후 일리노이의 연방하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우리 디스트릭트를 주도하게 되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 지역들이 합병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15지구와 16지구, 13지구와 18지구가 논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일리노이 중부와 남부 지역들입니다. 일리노이는 현재 18명의 연방 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사 브리핑의 손식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